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팩맨 친구들 먹방 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. 오늘은 이 친구들에게 기트라미를 주면서 어떻게 먹는지, 어떤 모습으로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기뚜라미를 넣었구요. 아, 실수로 물에 떨어뜨렸네요. 자, 육지로 올라가라. 핀셋으로 집어서 팩맨에게 한번 잘 줘볼게요. 이 친구는요, 알비노 팩맨이에요. 또 이번에 잘못 줘서 머리 위로 올라갔네요. 기뚜라미가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. 꼭 이 장면이 사자와 생쥐라는 동화책이 생각나네요. 자, 배가 고프지 않았는지 눈을 꼭 감는 모습 보이시죠?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걸 핀셋으로 잡아서 한번 흔들어 볼게요. 그랬을 때도 이 팩맨이 먹기 싫은지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. 입질하는 게 보이시죠? 제가 잘 잡아볼게요. 흔들흔들. 보였죠? 커다란 입으로 꿀꺽. 그리고 씹어 먹거나 그러진 않고요. 그냥 입속에서 녹여 먹는 것 같아요. 저거 보세요. 자, 이번에는 이 친구는 스트로베리 팩맨인데요. 자, 기뚜라미를 넣어줬더니 곁눈질로 지금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 앞에 유리가 있어서 조금 화면이 흐린데요. 자, 자세를 잡고요. 꿀꺽! 한 번에 이렇게 먹는데요. 잘 먹었다고 눈인사도 하네요. 자, 이번에는 위에서 다시 한번 위에서 먹는 모습을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. 자, 기뚜라미를 넣어줬더니 우와! 이번에는 사냥을 실패했네요. 화면이 지금 저기 전구 때문에 이 친구 색상이 잘 안 보이시는데요. 알비노 팩맨하고 좀 다르게 몸에 붉은 무늬가 조금씩 있는 스트로베리 팩맨이었고요. 기뚜라미는 살겠다고 이렇게 물속이라도 이렇게 숨어있네요. 이번엔 그린 팩맨인데요. 이 친구는 배가 불러서 안 먹네요. 이 기뚜라미를 플라우혼에게 한번 줘볼게요. 자, 플라우나에게 주면은 꿀꺽 꿀꺽 잘 먹죠? 다시 한번 줘볼게요. 넣기도 전에 점프! 으악! 머리만 남았어요. 이 머리도 마저 넣어줄게요. 역시 잘 먹죠? 스마일러 개체들은 오늘도 열심히 먹는 중이랍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